영상이 2023년 첫 영상이기도 하면서 제가 이사와서 찍는 첫 영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 늘 요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케플러 채연님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마침 핑크머리 가발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었던 핑크 채연님 메이크업을 오늘 해볼게요. 오늘 렌즈는 핫바크리스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올리브 컬러를 착용해줬고요. 케플러 채연님 하면 뭔가 말랑 쫀득해 보이는 꿀피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 꿀조합으로 피부 기초 케어부터 해줄게요. 먼저 앞머리부터 걷어내줄게요. 먼저 당근 토너로 얼굴 결 정리를 하면서 수분 충전을 해줄게요. 제가 예전부터 스킨푸드 당근 패드는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아주 잘 썼던 제품인데 토너로 나왔다고 해서 얼른 써봤거든요. 당근 패드는 밤에 수분팩을 해줘서 집중적으로 수분 진정 케어를 해주는 느낌이면 당근 토너는 바쁜 아침에 빠르게 피부 사이사이 틈새 수분 케어를 해줘서 촉촉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음 스킨케어를 바를 때 부스팅 효과를 주는 화잘먹 토너예요. 확실히 당근 토너를 기초 첫 단계에 사용해주면 촘촘하게 수분 케어를 해줘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잘 안 무너지고 은은하게 속광이 돌아서 더 예쁘게 잘 돼요. 제형이 끈적이지 않고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피부에 즉각적으로 보습감을 주고 은은한 수분광이 돌게 해주더라고요. 수부지 피부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당근 토너와 사용하면 너무 좋아서 이 당근 앰플도 같이 항상 사용하거든요. 이 제품도 전혀 끈적이지 않는 촉촉함이 느껴지면서 당근 토너보다는 조금 더 밀도 있는 수분감이 느껴져서 당근 토너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말랑탱글한 피부가 돼요. 저는 겨울철이 되면 아주아주 극건성이 피부가 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크림도 조금 바르면서 마무리해주면 아주 좋더라고요. 수분감이 가득가득한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이 크림도 수부지 분들이 바르면 아주 좋은 마무리감이 가볍고 유분감보다는 수분 보습감이 훨씬 많이 더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데이케어용이나 화장 전에 발라주는 크림이에요. 이제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참고해서 메이크업할 사진은 요 두 사진이거든요. 전부 다 살짝 매트한 듯한 피부 표현이라서 저도 세미매트 쿠션으로 뽀얗고 쫀득쫀득한 피부를 만들어 볼게요. 이 쿠션이 뭔가 뽀얗고 찹쌀떡 같은 채연님 피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애기 궁둥이 같은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 파우더 처리도 살짝씩 해줄게요. 피부에 쓸데없는 광을 안 보이게 해주고 이제 쉐딩으로 이목구비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제 두 컬러로 먼저 콧대부터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줄 건데 T존 콧대가 일자로 쭉 잡힌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아이홀과 이어지듯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콧대도 확실하게 딱 잡혀있으시고 여기 중간 콧대부터 코끝까지는 둥근 듯 하면서 오똑하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잡아주지 않고 살짝 넓은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코끝은 오똑한 모양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준 다음에 입술이 크거나 두껍진 않으신데 일단 저보다는 살짝 윗입술이 더 도톰한 느낌이 있으셔서 입술 윤곽도 살짝 잡고 갈게요. 이목구비는 이 정도로 잡아준 다음에 얼굴 외곽도 음영을 넣어서 여백을 줄여줄게요. 채연님 얼굴형이 살짝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형이긴 한데 일단 저보다는 갸름하면서 동그란 느낌이기 때문에 갸름한 척하는 얼굴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또 요즘에 살이 쪄버려서 쉐딩이 예전보다 조금 더 절실해졌어요. 조금 더 빡세게 넣어야지 만족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쉐딩 면적을 좀 넓게 사용해서 갸름한 척하는 얼굴을 만들어줬고요. 다음은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사용했던 헤라 뉘앙스 오브 윈터 섀도우 팔레트. 가장 최근에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왔던 팔레트인데요. 케이스도 너무 예쁜데 데일리한 컬러부터 조금 화려하고 스모키한 메이크업까지 할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여러모로 활용성이 좋아서 아주 추천해요. 먼저 핑크랑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눈 전체 음영을 깔아줄게요. 오늘은 핑크핑크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핑크 비율을 조금 더 많이 넣을게요. 그리고 살짝 붉은 브라운 컬러의 뉘앙스 컬러로 중간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눈끝이랑 눈 앞에 위주로 발라준 다음에 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 음영도 같이 넣어줄게요. 눈 앞에 음영도 주면서 애교살까지 함께 음영을 줄게요. 메이크업을 보면 은근 음영이 넓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그레이시한 브라운 컬러인 그레이지로 애교살 음영을 줄게요. 이게 지금은 조금 과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메이크업이 더 진해지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채연님 메이크업도 보면 이렇게 애교살도 진하게 잡으셨더라고요. 이두 컬러로 아이브로우 쉐입을 만들어주면서 핑크 눈썹 바탕을 만들어줄게요. 제가 눈썹 털이 진한 편이라서 탈색을 안 하면 그런 밝은 눈썹 느낌이 안 나는데 최대한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핑크 눈썹을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큰 티는 안날 거거든요. 이렇게 눈썹에 핑크 바탕을 다 깔아줬으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밝은 컬러로 입혀줄게요. 저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제가 여러 개 사용해본 결과 키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제일 염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눈썹 탈색한 것보단 덜 자연스럽지만 확실히 색이 맞춰지니까 좀더 자연스러워졌죠. 여기에 핑크 아이섀도우를 사용해서 눈썹에 좀더 핑크핑크함이 느껴지도록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컬러가 좀더 밝아지면서 자연스러워졌죠.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어요, 컬러가? 이제 붓펜라이너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먼저 속눈썹 속을 다 채워서 그려준 다음에 세원님이 되게 동그란데 꼬리를 길게 빼시더라고요. 뭔가 동그란 듯긴 눈? 그런 눈매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긴 아이라인 꼬리를 만들어주고 딥퍼 컬러로 아이라인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덮어주면서 쌍꺼풀 라인 쪽도 더 강조해줄게요. 채원님이 쌍꺼풀 라인이 저보다 진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쌍꺼풀인 척하는 라인이 필요해요. 이렇게 페이크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눈이 뭔가 연한 듯 하면서 훨씬 더커 보이거든요? 언더 삼각존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강조를 해주고 여기 부분 음영이 좀더 진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더 앞머리에도 여기도 항상 진하게 채우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살짝 토끼상 같은 얼굴이 되지 않았나요? 눈이 한몇 배로 커진 느낌이 들죠? 이제 여기에 펄시도우 티클로 애교살에 얹어서 입체감을 더 줄게요. 이 아이섀도우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쉐이더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랑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도 같이 있어서 여행용으로 정말 딱이에요. 심지어 애교살 강조도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오늘은 속눈썹을 붙여볼 거기 때문에 아주 살짝씩만 찝어주고 해피린 마이래쉬 인디비주얼 1131로 오랜만에 페이크 래쉬를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가닥 속눈썹까지 다 붙여줬으면 마스카라로 속눈썹이 조금 더잘 보이도록 아이돌 속눈썹을 만들어 볼게요. 마스카라로 쓸어줘서 가닥가닥 속눈썹을 모아서 만들어준 다음에 언더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위에 속눈썹처럼 잘 보이게 모아주듯이 쓸어줄게요. 제가 속눈썹이 길다 보니까 페이크 래쉬를 잘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붙여서 그런지 원래도 약간 미숙한데 너무 힘드네요. 제 모든 에너지를 속눈썹에 붙이는데 다 써버렸어요, 지금.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는 비우브 블러쉬 팔레트인데요. 여기서 이 두 컬러가 젤리 타입이라서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더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두 컬러를 믹스해서 볼 중앙과 광대를 감싸듯이 이렇게 발라줄게요. 블러셔가 굉장히 쨍하게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덧발라줄 거예요. 딱 핑크핑크한 아이돌 메이크업이라서 음영도 생각보다 진하고 블러셔도 아주 강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꽤 진하게 올라갔죠, 컬러가? 요 위에는 프레스드 파우더 타입인데 브러쉬를 사용해서 요 위에 뽀얗게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컬러도 좀더 자연스럽게 물든 느낌이 나고 뽀얀 찹쌀떡 느낌이 나요. 그리고 블러셔 고정력, 유지력도 훨씬 높아지고 다음은 눈에 글리터를 좀더 얹어줘 볼게요. 살짝 핑키쉬한 샴페인 컬러에 오로라 펄이 엄청 가득 들어있는 액체형 글리터거든요. 애교살에 얹어서 조금 더 빛나게 만들어줄게요. 딱 이렇게 빛나는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깜빡하고 그냥 지나칠 뻔했어. 너무 예쁘죠? 이제야 좀더 아이돌 메이크업 같아요. 이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얼굴에 용광이랑 하이라이팅을 좀 줄게요. 채연님은 특히 여기 코 부분이 빛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특히. 그리고 웃을 때 광이 나는 애플존이랑 이마는 어차피 가릴 거지만 이마도 살짝 쓸어주고 위에 입술 쪽이랑 이렇게 같이
해줄게요. 리뷰는 오늘 세 가지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색을 비슷하게 조합해서 왔거든요. 먼저 퓨 틴트 글래스 썸머 베이 컬러로 베이스 컬러로 발라줄게요. 제가 찾은 사진들이 다 글로시한 립을 바르고 있으셔서 저도 오늘 글로시한 것들로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베이스 립 컬러를 발라주고 좀 더 그라데이션 느낌을 강조시켜주기 위해서 자줏빛이 도는 붉은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거는 글로시함이 없는 그냥 워터 틴트라서 컬러감만 줄 거예요. 그리고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116 컬러로 이렇게 중간에 발라서 더 자연스러워지게 만들어주면서 아까는 너무 보랏빛이 돌았는데 이거는 살짝 그걸 중화시켜줄 수 있는 좀 웜한 느낌의 핑크거든요. 글로시한 느낌을 더해주면서 채연님이 바른 틴트 컬러랑 좀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다 끝냈고요. 이제 머리를 다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쪽 머리를 옆에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한쪽은 이렇게 귀에 꽂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핑크 채연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예전에 케플러 채연님 메이크업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드디어 해보게 됐어요. 평소에 쿨톤 분들이 참고하시면 너무 예쁜 메이크업이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커버 메이크업이나 연예인 메이크업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나 처음 봤으니까 빠졌으니까